오토월드 편파 시승. 오늘은 지난 9일부터 다시 재계약이 시작된 기아 자동차의 4세대 소렌토 하이브리드입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다시 국내 시장에 재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사고 싶었지만 판매를 안 하고 있어서 못 사던 분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거죠. 무엇보다 디젤과 하이브리드 그 파워트레인의 특성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먼저 영상을 통해 살펴보시고요. 그 이후에 내외관을 좀 더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저속 구간에서는 굉장히 지금 정숙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지금 맥퍼슨 스트럿, 그리고 뒤쪽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탑재되었는데요. 차체에 알맞게 딱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무르지도 않고 이런 불규칙한 노면을 지날 때는 그런 노면에 대한 감각도 운전자에게 전달해 주고요.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거는 이 차량의 정숙성이에요.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달릴 수 있는 구간이 생각보다 되게 폭넓은 것 같아요. 페달량만 잘 조절하면 웬간한 구간은 거의 전기차, 순수 전기차를 운전하는 듯한 느낌으로 달릴 수가 있어요. 에코, 스포츠, 스마트 요 세 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정차 상태에서는 진짜 당연히 조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정차 상태에서 출발하고 거의 대부분은 출발할 때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먼저 출발을 하고요. 약간의 가속력이 더해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가속 페달을 좀 더 꾹 많이 밟게 되면 가솔린 엔진이 개입을 하는데요. 그 부분이 기존 하이브리드 세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약간의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해당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전용 가솔린 엔진이 적용되고 거기에 이제 전기 모터가 더해지는 방식을 취해서 그런지 그 부분이 굉장히 이질감이 덜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요 전환되는 시점, 같이 힘을 발휘하는 요 시점이 굉장히 너무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웬간한 정말 뭐 민감한 운전자가 아니라면 지금 내가 가솔린 엔진을 이용해서 달리고 있는지 아니면 전기 모터로만 달리고 있는지를 잘 판가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그 완만한 커브 구간에서도 지금 브레이크를 안 밟고 지금 진입을 했는데도 굉장히 부드럽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차세대 플랫폼이 지금 적용이 됐죠. 현대기아차 최초로 적용된 플랫폼인데요. 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무게중심이, 차체가 무게중심이 좀 낮아진 느낌? 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바꾸면 앞쪽 계기판이 디자인이 좀 바뀌고요. 아무래도 스포츠 모드에서도 물론 저속으로 달릴 경우는 전기 모터가 줄을 이루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좀 더 가속 페달에 따른 차체 반응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죠. 운전 때 무게감도 약간 더 하네요, 이제. 뭐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해서 전혀 뭐 출력이 딸리고 그런 거를 느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앞쪽에 지금 운전대 뒤편으로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네요. 이거 가솔린 엔진도 굉장히 정숙한 엔진인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속력을 더하면서 스포티하게 달리고 있는데도
일반적인 가솔린 엔진 대비 엔진음이 시끄럽다거나 뭐 그런 진동이 느껴진다거나 그런 건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체 약간 속력이 더할수록 풍절음이 좀 들리긴 하지만 풍절음을 제외하면 엔진에서 느껴지는 불쾌한 소음, 진동 같은 거는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속력이 오르는 게 약간 전기차, 순수 전기차 운전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지금 해당 모델에는 6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변속기 세팅도 뭐 거의 무단 변속기를 운전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변속 충격 같은 것도 쉽게 느낄 수 없고요. 최근 나온 현대 기아차 모델들이 대부분이 그렇듯이 굉장히 다양한 주행 편의 및 안전 사양이 탑재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꽤 만족스럽고요. 핸들에서 좀 손을 떼면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되네요. 우리가 이렇게 달려도 어느 정도 지금 가속도 해보고 하는데도 18.2km/L가 나오네요. 이 차 크기랑 중량을 생각해보면, 차체 중량을 생각해보면 용비도 확실히 뭐 거의 디젤차 수준에 맞먹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만 뭐 한 가지 굳이 아쉬운 점을 꼽자면, 뭐 대부분의 요 경쟁 모델들도 그렇겠지만 SUV인데 이제 뭐 다양한 노면 환경에 따른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요 해당 모델에는 빠진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나. 우리가 기존에 생각할 때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하면 뭔가 그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이 가동될 때 그 약간의 그 주행 질감에 있어서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편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운전을 해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톤이 넘는 무거운 중량과 큰 차체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이질감을 느낄 수 없었고요. 오히려 세단을 탄 듯한, 가솔린 세단보다 더 조용한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외관을 살펴보면 앞서 출시된 디젤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에코 하이브리드라고 요 작게 있는 엠블럼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모델과 디젤 차량을 구분할 수 있겠죠? 소렌토의 전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소렌토가 잘 팔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디자인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전면 디자인이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앞쪽에 위치한 타이거 노즈, 와이드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릴에서 하단부 범퍼로 이어지는 디자인도 굉장히 지금 굴곡을 많이 넣었죠. 그러면서 차가 굉장히 와이드하고 SUV다운 강인한 인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간주행등 디자인도 요 그릴과 연결을 하면서 굉장히 와이드한 형상을 하고 있고요. 요 앞쪽의 램프 디자인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하단부 범퍼 쪽 보시면 요런 공기 흡입구도 만들어놔서 굉장히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쓴 디자인을 엿볼 수 있습니다. 차체가 무겁지만 요런 에어덕트를 통한 제동 성능을 냉각 효과가 있어가지고 차체의 브레이크 성능을 높이는 데 일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타이어는 컨티넨탈사의 2355R 19인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도어 아래쪽 보시면 이런 클린실 도어 스타일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런 거를 장착함으로써 안쪽에 좀 타고 내릴 때 차가 지저분해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이런 스키드 플레이트도 플라스틱 재질로 마감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깔끔한 인상을 주고 있네요. 상어의 지느러미 비슷한 형상을 통해서 차가 좀 더 역동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리어 윙이 굉장히 큰 사이즈가 지금 장착이 되었고요. 이 안쪽에 보시면 뒤에 와이퍼가 이 안쪽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는 와이퍼가 없어 보이는데 이제 사용할 때 여기서 뒤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깔끔한 디자인을 취하고 있고요. 이런 테일램프 디자인은 앞서 이제 기아차 텔룰라이드나 모아비에서 봤던 버티컬 타입 테일램프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점점 기아차에 나오는 새로운 신차들에서 약간씩 디자인 변형은 갖추지만 이런 타입의 디자인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소렌토라고 영문으로 레터링을 새겨서 소렌토 차명에 대한
자긍심 같은 거를 좀 상징하는 것 같고요. 네. 전동식으로 열리고요. 하, 트렁크 진짜 거대하지 않습니까? 이거 뒷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도 될 정도로 거대합니다. 이거 와, 은근한 진짜 차박 캠핑 용품은 여기 다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요 안쪽으로 보시면 요 버튼이 있는데요. 2열 좌석을 전동으로 이쪽 버튼을 누르면 폴딩이 되는. 그거 볼까요? 네. 와, 엄청 이 공간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차가 좀 높아서 이렇게 올라가. 이거 충분히, 아, 충분히 되죠. 차박은 이렇게 하면 어우 여유롭네. 네, 이렇게 누워보니까 위쪽에 이 선루프도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돼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타시면 와 이거 이런 송풍구 디자인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기존 디젤 모델과 실내는 동일합니다. 시동을 걸면 카드를 넣어주세요. 예, 역시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시동이 걸려 있지만 아무런 소음과 진동이 없습니다. 지금 실내 보시면 굉장히 버튼이 많고 앞쪽에 계기판도 그렇고 위쪽에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굉장히 큼직한 디스플레이들을 사용해서 시인성이 굉장히 높아요. 계기판도 그렇고 이쪽 센터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모두 다 디지털 방식을 적용해서 굉장히 좀 첨단스러운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통일되게 이렇게 쭉 길게 연결된 듯한 느낌이 있어서 좀 더 실제로 보면 더 커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계기판 보시면 계기판도 굉장히 지금 그래픽이 다양합니다. 스포츠가 뭔가 좀 굉장히 좀 벤츠 계기판 같지 않아? 하이브리드라서 지금 우측에 보시면 타코메타는 없고 차지, 에코, 파워, 요 배터리 요 관련된 정보만 표시해주는 계기판이 표시되네요. 예, 이제 실내 곳곳에 보시면 이쪽 센터 페시아 부분도 그렇고 도어 패널 쪽도 그렇고 대부분이 검정색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런 블랙 하이그로시가 관리를 잘해주면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이 손에 지문이나 뭔가 오염물질이 붙으면 굉장히 더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좀 더 고급스럽게 분위기 연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글로브 박스 위에 이런 패턴도 굉장히 독특한 것 같습니다. 다이얼 변속기가 적용이 되었죠. 굉장히 사용감은 좋습니다. 손에 잡히는 느낌도 좋고 그 아래쪽으로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도 이런 동그란 형태의 다이얼로 적용이 되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뭐 카메라 온오프 스위치도 있고 주차 경보 시스템 스위치도 있고 오토홀드 기능 그리고 핸들 열선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뭐 그런 것들을 이 아래쪽으로 깔끔하게 모아놨습니다. 앞쪽에 위치한 컵홀더 사이즈는 이렇게 살짝 좀 작은 느낌이 있네요. 대부분 컵홀더는 원형으로 많이 제작이 되는데 얘는 이렇게 각지게 디자인을 해놨네요. 카메라 버튼을 눌러서 앞쪽 디스플레이에 비치는 카메라를 보면 이런 다양한 각도, 차량의 사방을 다양한 각도로 비추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이거 줌도 되네요, 줌도 돼. 이런 버튼도 만든 생김새가 그냥 플라스틱을 이렇게 딱 붙인 게 아니라 이런 안쪽에 굉장히 디테일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이런 버튼도 그렇고 이런 송풍구 손 잡히는 부분에 이런 마감도 그렇고 굉장히 기존 소렌토보다 확실히 좀 많이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네요. 핸드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있고 이 공간이 굉장히 지금 넓고 여유롭습니다. 보통은 USB 충전 포트가 앞쪽에 하나 마련될 게 보통이죠. 근데 얘는 벌써 지금 세 개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네요. 특이하게 이쪽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를 껐다 켰다는 버튼을 이쪽 끝에 만들어 놓은 것도 굉장히 좀 독특해 보입니다. 글로브 박스도 네, 평범한 디자인이에요. 생각보다 그렇게 깊진 않네요. 오디오 크렐코 썼네. 크렐코 좋은 거잖아요. DVRS 이게 아마 저기죠? 블랙박스. 이 하이패스는 또 이 안쪽으로도 꼽는 거네. 선루프 굉장히 크네요. 요 정도 열리네요. 크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열리진 않는데 2열에 탑승을 한번 해볼까요? 아까 운전석을 저 뒷자리를 접어놨으니까 예, 다시 피고요. 2열 진짜 넓다. 트렁크 공간도 넓더니 2열 공간도 지금 굉장히 넓습니다. 앞쪽에 제가 운전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포지션으로 왔는데
뒷처리 공간이 이렇게 넓은지 몰랐어요. 지금 무릎이 세 개, 지금 주먹 세 개가 들어가는 공간이고 머리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지금 좌석이 뒷좌석이 리클라이닝이 좀 많이 되네요. 오, 이렇게까지 리클라이닝 된다고? 와, 뒷자리가 훨씬 편하네 앞자리보다. 그리고 뒷자리 보시면 이렇게 캡핏 가리개도 있고 컵홀더도 보시면 이 디자인이 일반 컵홀더랑 좀 다르죠. 앞쪽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좀 눈에 띄었었는데 뒤쪽도 이런 사각형으로 해놔가지고 약간 이거 비행기 좌석 탄 것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이고요. 이런 쪽에도 지금 앞쪽 그 글로브 박스 위에 있던 패턴이 여기에도 있네요. 이게 보니까 약간 사각형을 많이 넣었네요. 앞쪽 그 뭐 곳곳에 사용된 디자인도 그렇고 이런 컵홀더도 그렇고 약간 동그스름한 직사각형 형태의 것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뒷좌석 2열 좌석 보시면 이런 센터 터널도 굉장히 낮아서 가운데 앉아도 전혀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예, 220V 소켓도 있고 여기도 USB 충전 포트 있고 충전 포트가 여기도 있고 아래도 있고 앞쪽에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다섯 개예요. 도대체 충전 포트를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차는. 뒷자리는 열선도 되고 착자감은 아주 고급 가죽까지는 아니지만 보들보들해요. 보들보들하고 무엇보다 만족스러운 거는 뒤쪽으로 굉장히 많이 누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앞쪽 무릎 공간도 굉장히 여유로워서 와 진짜 편하네요 뒷자리가.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1.6 스마트 스트림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되었습니다. 가솔린 엔진이 180마력의 최고 출력과 27.0kg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고요. 전기 모터는 44.24 그리고 264N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합니다. 시스템 총 출력 230마력을 발휘해서 굉장히 놀라운 파워를 발휘하고 있죠. 디젤 대비해서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그리고 최대 토크는 35.7kgm. 당연히 디젤보다는 조금 소폭 낮지만 가솔린 하이브리드 치고는 적절한 최대 토크를 발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 하이브리드에 대한 편견을 모두 깨는 모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심을 포함한 자동차 전용 도로 뭐 다양한 환경에서 해봤는데요. 연비도 실주행 연비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20km/L를 항상 꾸준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심을 주행할 때도 그렇고 장거리 운전을 할 때도 지금 거의 디젤급 연비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장거리 주행을 하거나 도심 주행을 하거나 뭐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요. 실내에는 동급 차종 중에서도 가장 여유로운 편이고요. 차박 같은 거 요즘 많이 유행하는데 차박이나 아웃도어 활동, 캠핑할 때도 전혀 부담이 없는 실내 공간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고 연비 효율성도 좋고 지금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국산 SUV 하이브리드가 거의 유일한 모델이죠.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오토헤럴드 편파 시승 소렌토 하이브리드 김은기 기자였습니다.